안녕하세요. 공주 아줌마입니다. 오늘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아보카도와 레몬 기르기를 다시 시작해 보았답니다. 아보카도 가운데 칼집을 넣어서 비틀면 절반으로 딱 갈라지고요. 아보카도는 훈제 연어랑 먹으면 정말 맛있답니다. 씨를 꺼낼 때는 작은 티스푼을 이용하면 좀 더 쉽더라고요. 아보카도 씨앗을 물에 담그었다가 껍질을 까면 좀 더 쉽다고 하네요. 깨끗이 씻은 물티슈를 아래쪽에 깔고 뾰족한 모양이 위로 향하게 해서 물에 담그어두면 싹이 난다고 하네요. 아래쪽에는 십자 칼집도 넣었어요. 11일째부터는 싹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25일째 되는 날 이제 화분으로 옮겨 심기를 할 겁니다. 다이소에서 산 원예용 상토를 화분 흙과 반반씩 섞어 주었어요. 화분에 먼저 물티슈를 깔고 흙을 넣어줍니다. 아보카도가 3분의 1 정도 흙에 묻히게 심으면 되고요. 아보카도는 물을 좋아하니까 수시로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게 좋겠어요. 며칠 뒤에 이번에는 레몬을 샀어요. 레몬도 씨를 까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깠답니다. 레몬 씨앗을 물티슈에 잘 싸서 촉촉하게 적신 뒤에 비닐봉지에 싸두면 이렇게 20일이면 파란 싹이 나오더라고요. 이번에 화분으로 이용할 구멍 뚫은 재활용 용기, 여기에 레몬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물티슈를 깔고 흙을 넣어줍니다. 싹 틔운 레몬 씨앗을 하나하나 넣어주었어요. 레몬도 수시로 물주기를 꼭 해야 한답니다. 이렇게 해서 아보카도와 레몬 싹 틔우기를 성공했는데요. 이게 제대로 자라줄지는 아직 미지수고 이제부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.
다음에 또 만나요.